고소맥을 그냥 제가 먹을게요. 고량주, 소주, 맥주 고소맥을 그냥 제가 먹을게요. 네. 싸싸싸. 아 맞다, 이건 맛이 안 나지. 속에서 알코올만 느껴지지. 맛을 한번 볼까 했었으면은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차가. 이건 맛이 안 나지. 자, 그런데 한잔 할 건데, 아, 고량주를 일단 독한 술을 마시기 위해서는요, 숙취해소제 같은 속을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드시고 이 고량주를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런 맥주 같은 숙취해소가 되는 이런 음료를 한 모금 이제 하시고 그 다음 고량주를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 속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세요. 먼저 보이시나요? 50% 여기 쏴쏴쏴. 새우. 아, 매콤하게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아, 이렇게 먹으면 죽는다고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한 번에 싹 다 맛이 없어버려야 되나? 아, 좋다고요? 죽으라는 거지, 지금 나한테. 야, 매운 고추 들어가고. 덥다, 방이. 아, 더워서 땀이 좀 나요. 아. 방이 더워요. 제가 저 여름 저 더위를 잘 타가지고. 아사사. 아유, 떨어진 거 먹어야겠다. 깐풍 새우는 아직 따뜻한 기도 남아있고 맛이 괜찮습니다. 잠시 커트. 와, 엄청 맵다. 와, 쏴쏴쏴. 많이 씹어서. 아, 아, 매끈한 겨자하고. 아, 좀 싱겁다. 안 매워요, 겨자 이런 거. 아예 안 매워하면 되는 거야? 겨자 매울 것 같은데. 아유, 코 빵 뚫린 홍어도 먹는데 제가 이거 갖다가 어디 자 있어봐요. 내가 이거 찍어 먹을 테니까. 예? 자, 해가지고 싹 찍어서. 안구 건조증이 있어가지고, 예, 저기 안약 좀 넣고 왔어요. 아니, 안구 건조증이 좀 있어갖고. 이거는 확실히 소주가 땡기네. 이거 먹을 때 소주 먹고, 이거 먹을 때는 고량주 먹고, 이렇게 갑시다 여러분들. 원래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뭐 혼자서 하니 맥주, 소주, 뭐 고량주 이 정도는 한 테이블에 깔아놓고 먹잖아요 여러분들. 혼자서. 아니, 너 사장님들 그 정도 먹지 않나? 소주 나오니까 원샷 보여주자. 아, 이것도 원샷? 내 건강과 아니 따위 상관없고. 보고 no. 싶어요? 보고 싶어? 소주 원샷 보고 싶어요? 나한테 계속 원샷만 시키고 있는데 그건 유료입니다. 소맥까지만 무료고요. 예. 소주 이상부터 무료. 아, 유료입니다, 유료. 예. 싸싸싸. 아, 양장피. 저 이제 어렸을 때 중국집에서 이제 일했었을 때 이게 진짜 제일 먹고 싶었거든요. 특별한 아니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야, 그 양장피 솔직히 언제 먹어도 맛있다. 아, 튀김 같은 거에 또 고량주로 또 한잔. 쏴쏴쏴. 아, 일단 알코올도 너무 많이 들어갔고 건강에 안 좋겠다 그러면 채소도 같이. 바로 그냥 비타민C랑 섬유질이 내 몸으로 딱 흡수된 느낌이 씹자마자 느껴지네. 채소는 우리 잡사장님 얼굴이 어때서 박새를 빰치는데. 아, 지는 채소 한 정우성급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숙취해소제도 잠깐 한 모금 하고요.
자, 지금 소통하다가 지금 시청자분들이 오늘 또 많이 오셔가지고 소통이 좀 부재되는 게 있었는데 좀 서운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힘을 북돋아 드릴 겸 사죄할 겸 오늘 또 소맥 한 잔. 네. 고소맥을 그냥 제가 먹을게요. 네. 고량주 소주 맥주 고소맥을 그냥 제가 먹을게요. 네. 싸싸싸. 아 맞다. 이건 맛이 안 나지. 속에서 알코올만 느껴지지. 맛을 한번 볼까 했었으면은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차라. 이건 맛이 안 나지. 자 근데 여러분들 고량주는 뭐가 좋은 줄 아세요? 먹고 나면 안에서 딱 나오는 그 향이 되게 좋아요. 위스키를 먹었을 때 이 향이 안 나거든요. 살짝 뭐 트림이 올라오거나 그럴 때 나는 향 이게 되게 좋아. 아 고량주만의 어떤 특별한 매력이 있어요. 아니 지금 얼마 안 먹었는데 맥주랑 소주 지금 고량주 먹고 있는데 얼마 안 먹었는데 얼굴이 지금 살짝 열이 나네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시원한 거를 좀 먹어주면서 술을 좀 삭혀야 돼요. 소주로. 냉장고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 소주로. 쏴쏴쏴. 쏴쏴쏴. 어우 야 겨자가 확실히 좋긴 좋다. 쏴쏴쏴. 아까부터 한잔 주라니까요. 비도 오고 목도 축. 아 한잔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잔 올리겠습니다. 네. 한잔 받으시죠. 네. 아우. 건방지게 한 수로 따라 죄송합니다. 네. 오 잠깐만 여러분들 저 잠깐 방송하다가 라이브 같이 하고 있는데 패드립 보니까 진짜 제가 좀 너무 좀 화가 날 뻔했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패드립은요 진짜 안 돼요 여러분들. 드립도 드립 나름이지 진짜 뭐 막장으로 뭐 진짜 드립을 치고 싶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패드립만은 꼭 진짜 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로 패드립 치는 친구들 진짜 쏴쏴쏴. 고량주. 쏴쏴쏴. 쏴쏴쏴. 아우 사회 얘기하고 흥분한 게 많아. 근데 그 와중에 그런데 결혼을 하셨어요. 총각입니다. 썸도 없고 여친도 없고 그냥 인생이 그냥 총각이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딥하게 따른 소주 한 잔으로 한번 케어해 보려고 합니다. 쏴쏴쏴. 제 동생이 구사년생인데 완전 좋아해요. 남자 동생들은 다 좋아하죠 저를. 내 동생이요. 자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야 오랜만에 또 중식 먹어봤는데 기가 막히네요.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요거 한잔하고 한잔 더 먹고 그냥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쏴쏴쏴. 여러분 모두 추자요.